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스카이타워 호텔 건물이 인터시티 사무실인데, 인터시티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기스본 뭐 이런 식으로 로토루아 가는 그게 있어요. 여기 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지판에 행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스본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 한 10군데 사는데 로토루아에서 기사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클랜드 로토루아 한 300km쯤 되는데 4시간 넘게 걸려요. 그냥 완행처럼 계속 서고. 이렇게 서행하면 다들 기다려줘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톨게이트 없고 뭐 톨비 안 받는다 하지만 톨비 없는 대신 도로 사용료 이런 거 없는 대신 그냥 국도야, 국도. 그래서 느립니다. 왕복 2차선도 있고 뭐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윈도우 배경 화면이 계속 지속되고 풍경은 좋아요. 그래서 되게 추운데 차가 너무 추워,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심해 가지고 춥다고 말했는데도 하여튼 계속 추워.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타서 로토루아까지 거의 만석이고, 지금 이게 하이시즌이라 로토루아에 다들 놀러 가요. 로토루아에 그 놀이 시설이 있거든. 몰랐지, 씨, 하이 시즌인지.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태리랑 뉴질랜드를 동시에 여행하는 그런 하여튼 상황이라 가지고 그 숙소 정책을 안 읽어봐서 숙소에 체크인 안 돼. 왜냐면 우리 일행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만 18세 이하는 대부분 도미토리에 못 들어갑니다. 뭐 사실 막 우여곡절이 많은데, 원래 나 혼자 가기로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끼이는 바람에 이래 된 건데, 근데 뭐 암튼 뭐내 잘못이기도 한데 이게 완전 하이시즌이라 방이 없어요. 하루 자는데 30만 원짜리 방도 없어. 그냥 그래서 뭐 일단 타워포로 이동한다. 근데 타워포도 숙소가 없어. 근데 주변 숙소에 워킹을 하려 했는데 모두 방이 없어. 여행사 찾아가니까 모른다고, 인포메이션 찾아가니까 뭐다돼 있는데, 하여튼 숙소 빼곤 다 있어. 뭐 캠핑 투어 다 있는데. 그래서 캠퍼밴을 빌리려고 하니까 공항에서 픽업해야 되고, 그리고 캠핑카 자체도 없는 거야. 그 좋다, 렌트를 해서 차에서 자자 이랬는데 초하이 시즌이라 렌트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박스데이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제 박스 선물 사서 주는 게 그게 관행인데, 박스데이가 이제 연말 연초까지 이어지니까 숙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산 속에 있는 아파트를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심지어 어떤 사람이 노쇼하는 바람에 갑자기 방이 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딸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아무튼 이날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딸이 갈지 몰라가지고 내 혼자 도미토리만 예약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행이 원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뭐 우왕좌왕 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막. 근데 오후 6시에 막차예요. 자기 차 없으면 안 돼. 근데 6시 이후에는 어떻게 가란 말이야. 아무튼 마지막 차 타고 이제 숙소에 왔어. 근데 아파트인데 콘도야, 콘도. 그래가지고 뭐 콘도니까 뭐 시설은 당연히 잘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이 두 개고. 그러니까 하루 14만 원? 아닌데 좀더 비쌌던 것 같은데. 하루 20만 원좀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도미토리가 아니고 그냥 콘도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아까 그 숙소 이름은 아트살라네요. 아트살라. 철자는 잘 모르겠고. 그 옆에 이제 로토루아에 와카레와레와인가 여기 왔어요. 로토루아는 그 마오이족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마오이족이 뉴질랜드를 발견했을 때, 저기 섬이 아니라 긴 구름이다. 뭐 이런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이름 그러니까 처음에 구름인 줄 알았는데 섬인 거지. 그렇게 뭐 뉴질랜드를 찾았는데,
네덜란드 애들 와서 이제 자기 동네 이름 젤라드를 차용해서 뉴 젤라드가 된 거죠. 뉴 젤라드. 그 숙소 옆에 와카레 와레가 있어. 와카레 와레와. 와카레 와레와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사용지 마라. 원래 와카레 와레와 올라 했는데 뭐 숙소가 바로 옆이라서 다행인데 이 유황 냄새 너무 많이 나서 아, 이 숙소 아까 아트 실란가 이랬는데 하여튼 유황 냄새 때문에 조금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그래서 와카레 와레와에 11번 버스가 오고 그 하여튼 날씨가 주인공이야. 여행은 항상 날씨 좋아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근데 키위는 그 알이 너무 커서 제왕절개로 놓는다잖아요. 애 놓다가 알 놓다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위 센터가 있네요. 그래서 마오리 빌리지인데 정글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 다 퇴근해요. 유황 냄새 이름 많이 나는데 여기 살리가 있나? 그 그러니까 엿이 되니까 다들 퇴근했어. 이게 뭐 여기 와카레 와레야 이런 건데. 왠지 유황 냄새, 유황이 막 올라와요, 밑에서. 그 나는 이제 우리는 좀 늦게 갔지. 늦게 들어가니까 막 우리 보고 화내면서 나가라고 막. 우리밖에 없어. 이런데 5시 지나면 이 사람들도 다 집에 가요. 여기서 사람들 사는 거 아니야. 그 단체 여행자를 위한 욕장도 있네요. 그러니까 5시까지만 놀수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 퇴근하거든. 다 유황이야, 유황. 막 서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굉장히 고온의 이런 유황인데 유황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가지고 이거 못 있어 오래. 이런 건다 정글의 법칙이야. 조작 법칙이야. 아무도 안 살아요.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지. 그뭐 어떤 뭐 이런 문신하는데 이건 뭐 열려 있더만 다 퇴근하고 자세히 보면 여기 수영장 같은 게 있는데 인공 수영 자연 수영장. 그래서 50불 정도 주면은 이제 여기서 수영도 할수 있는데 글쎄요 뭐 5시 이후에 들어오면 돈 주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 말 있고 다리가 있는데 그럼 뭐 그냥 들어와서 보면 돼요. 와카레 와레아 옆에 이제 홀리데이인 숙소. 그래 뭐 수영만 좀 하게 해주지. 그럼 뭐. 아무튼 사람들 다 퇴근해요. 그리고 여기 수영하는 현지인들이 5시 지나면 다 나가라고 우리 보고 나가래. 그래서 벌주머니에서 일단 나왔어요.